네, 오늘은 인문학과 건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파주 출판 도시의 코디네이터로 잘 알려진 분이시죠? 네, 승현상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과 오늘은 건축과 우리 삶의 집짓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건축가의 인문학적 소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제자리를 공학이나 기술, 예술이 아니라 인문학적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해오셨는데요. 사실 공학이나 예술이 없던 시절에도 건축은 있었죠. 인간이 이 삶을 시작한 직후에 집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건축 설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갖다가 조직시켜 주는 게 건축 설계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자기 집을 설계하는 것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의 삶을 알아야 설계를 할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삶을 알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걸 알기 위해서 문학이나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걸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어떻게 사는 걸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고, 궁극적으로 왜 사는 걸 알기 위해서는 철학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문학, 철학, 역사, 이게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공부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문서적인 인문학이니까 건축을 굳이 어떤 장르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인문학에 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주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고, 거주는 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하이데거의 말이죠. 그 말이 선생님의 말씀을 대변해 주실 수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서양의 철학을 갖다 제가 정통하지는 못하지만 하이데거 이전에 땅하고 관련된 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문 걸 알고 있습니다. 그 하이데거 철학을 토폴로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땅에 관한 논리를 갖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전까지 보통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른 형식으로 설명했는데 하이데거가 땅에 건축을 새김으로써 정주를 통해서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필드른의 시를 인용하면서까지 시적으로 인간은 정주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근사한 말이고, 터와 우리의 삶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우리 선조들의 그런 어떤 습관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방법이 잘 정주하지 못하죠. 이제 자기, 왜냐하면 집을 부동산으로 생각해서 자기 가족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사고 파는 것을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도시의 유목민으로 쫓아내어서 그렇죠. 항상 들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떠돌기 때문에 땅에 정주하지 못하는 까닭에 시를 쓸 수가 없고 그래서 문화를 읽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집이 정조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추억이 담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책에 쓰셨던 것처럼 집은 사는 집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사는 집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다면, 선생님의 존재를 있게 한 선생님의 존재의 집은 어떤 집이었나요? 제가 최초의 기억이 제가 사는 집에 대한 기억인데, 제가 3살 때입니다. 왜그 기억을 하냐면, 제 3살 때제 동생이 태어났는데,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그 여동생만 감싸 돌아서 제가 보챌 때제 누님이 저를 업고 그 집의 마당을 갔다가 돌아다니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마당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깊은 마당인데, 그때는 전쟁 후기 때문에 부산에서 피난민들이 여덟 가구가 모여 살던 마당입니다. 그 마당의 가구 구조가 여덟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체의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서 그때 예컨대 그 마당에 이제 화장실 하나, 우물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되면은 서로 화장실 가겠다고 북새통이죠. 저녁 되면은 이제 뭐 밥하고 저녁 짓는다고 모여서 이제 부석대죠. 그런 공간이 아마 저한테 공간적 기억으로 남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건축을 하는 굉장히 이 중요한 실마리를 갖다가 제공한 기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선생님을 업고 그 마당을 돈 누이가 바로 선생님을 건축가의 길로 접어들게 한 그 누이시죠? 예, 원래는 신학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했는데 저 부모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제 장남이라서 신학하는 걸 갖다가 반대를 하셔가지고 누님이 이제 건축가를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지도를 결정해 주셨죠. 네. 제가 누님을 하도 좋아해서 건축이 뭔지 모르지만은 몰랐지만은 그래서 따라서 이제 간 게 지금 이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철학자 혹은 선생님의 스승이 궁금해지는데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게오르그 루카치라고 하는 헝가리 대생의 철학자가 저한테 여러 가지 이게 건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이제 가르쳐준 바탕을 제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 사람은 그냥 리얼리즘에 관한 철학을 하는데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리얼리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건축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준 분은 뭐 김수훈 선생님이시죠. 제가 네. 15년을 그 문화에서 예, 사숙을 했기 때문에 제 건축의 그 바탕을 갖다가 예, 일고 주신 분이 그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공간의 대표셨던 김수훈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86년도에 55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건축가 나이가 55세로 예, 다한다고 하는 것은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보통 요즘 세계에 유명한 건축이 남아있는 걸 보면은 그 유명한 건축이 그 건축가가 70세에 주로 만든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55세라고 하는 건 엄청난 요절이죠. 네. 아, 건축가의 그 위대한 작품들이, 만년에 이르러서 예. 나타나기 시작하는군요. 지금 세계 최고령 건축가가 105세입니다. 오스카 그분이... 니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지금도 그리고 있죠. 아, 네. 이분이 네. 5년 전에 100세 기념으로 세장가도 갔죠. 아, 흥미롭습니다. 아,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건축이라는 것은 반친환경, 그러니까 친환경과 반대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포털에서 한 언덕을 그대로 놔두기 위해서 언덕 속에 집을 지은 그런 건축을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건축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생각을 해오셨을 테고요. 또 답을 찾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건축은 궁극적으로 반환경적 산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태를 목적으로 하면 건축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땅을 갖다가 파헤치는 순간에 뭐 이게 땅은 망가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생태 건축을 하자고 하는 것은 제 표현을 좀 극단적으로 하면은 사람을 죽일 때 쇠로 된 칼로 죽이지 않고 나무로 된 칼로 죽이자고 하는 말과 똑같은 그런 어떤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건축은 그 이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예, 우리의 삶을 지속시킨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속이 생태적인 그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억을 계속 연장시키고 그것을 갖다가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것이 우리 삶을 갖다가 가장 더 유효하게 지속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주장하는 게 건축을 집을 새로 짓지 말고 헌 집을 고쳐서 오래 쓰자고 제가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게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선생님의 건축이 나온 것들이 있나요? 예, 되도록이면은 새 집을 짓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가서 이 집을 고쳐서 쓰자고 이제 제 권유도 하고 그게 네. 훨씬 더 근사하고 굉장히 소위 이야기거리가 많은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네. 보통 그 달동네를 가보면 그런 집들이 많거든요. 한꺼번에 짓지 않고 이제 조금씩 덧대어가면서 지으면서 그 나중에 그걸 보면은 저 집이 요만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요게 덧대어졌을 때는 어떤 일이 생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건축가는 예술가이기 이전에 지식인이다. 얼핏 지식인의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작품의 완성을 위해서 이게 노력하는 사람은 예술가이겠지만 건축가는 자기 작품에 대한 욕심 이전에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져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예술적 차원으로 작품으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다른 사람 삶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도외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다른 사람이 우리 이웃이 어떻게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유가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그게 예술이 되면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지. 먼저 성결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않고는 먼저 예술부터 논하는 것은 그것은 건축이 좋은 건축이 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인생에서 건축가 아돌프 로스와의 만남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건축 철학인 빈자의 미학도 이분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 어떠신지요? 제가 80년에 그 비엔나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은 저도 건축이 예술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림을 꽤 잘 그렸고 해서 그 때문에 이제 건축을 갖다가 하게 된 까닭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막연히 저도 건축이 예술인 줄 알았는데 비엔나를 가서 아돌프 로스라고 하는 건축가를 처음 알게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한테 네. 아돌프 로스에 관한 책을 한권 주셨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처음 듣는 건축가인데 한국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20세기 초에 이제 뭐 비엔나를 바탕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20세기 초라 그러면은 소위 20세기 초 19세기 말이라고 하면 소위 세기 말의 위기가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이게 도래했는데 네. 여전히 문화나 예술은 구시대의 이 겉옷을 입고 있었던 때입니다. 특히 건축만 이야기하면은 옛날에 있었던 양식들이 장식적 그런 어떤 형태의 건물들이 아주 가득했던 건물이에요. 이미 네. 시대는 기계주의 시대로, 기계 미학의 시대로 이제 옮아가고 있는데 건축은 전혀 과거 양식에서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아돌프 로스가 비엔나 합스부르크 왕조가 있는 호프부르크라는 궁궐의 뒷마당에 로스 하우스라고, 나중에는 로스 하우스라고 했는데 원래는 양복점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지었는데 설계를 했는데 전혀 장식이 없는 건물을 갖다가 이제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엔나 시민들이 그 설계안을 보고 격분을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비엔나에 이렇게 장식이 없는 마치 수채 구멍의 뚜껑 같은 격자판으로 된 건물을 갖다가 짓다니 하고 비난을 하니까 아돌프 로스가 심포지움을 엽니다. 열면서 한 이야기가 장식은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옛날에 원시시대에는 원시인이 몸에 문신이나 자청을 해도 괜찮았지만 지금 아무도 문신을 하지 않는데 이 시대에 이 맞는 예술을 갖다가 줘야 된다고 해서 비엔나 사람들을 설득을 하게 되고 그 건물이 장식이 없는 건물이 들어서게 되죠. 그게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20세기를 이끈 시대 정신이 된 모더니즘을 이끈 실마리가 됩니다. 그 이후로 세상이 바뀌었죠. 네. 과거 양식에서 새로운 근대주의로 이제 바뀌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건축가라고 하는 게 예술가 이전에 지식인이고 그 건축가가 세계를 혁명시킬 수 있고도 하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칼 크라우스라고 하는 철학가가 아돌프 로스의 작업을 두고 로스는 미카일 광장에 건축을 세운 게 아니라 철학을 세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건은 서양 건축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건축은 결코 예술적 작업이 아니라고 하는 걸로 제가 인식을 해서 건축을 새로 처음부터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죠. 네, 저한테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선생님의 철학이 다져지게 된 것은 어느 달동네를 본 뒤라고도 또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15년을 김수근 건축을 갖다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건축을 몰랐어요. 제가 어떤 건축을 해야 승효산 건축이 되는지를 갖다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는 방황을 했죠. 그때 어느 날 금호동 달동네를 지나가다가 그 달동네의 공간 구조가 너무너무 지혜로운 그런 조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걸 갖다가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달동네라고 하는 건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니까 가진 게 적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갖다가 서로 나누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나누는 그 부분이 골목길에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네. 어떤 곳은 뭐 이게 이 안악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사랑방이고, 어떤 구미진 곳은 어린애들이 논 놀이터고, 어떤 빨래터고, 어른들이 모인 경로당이고, 이런 것들이 골목길이 곳곳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절묘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또한 그게 옛날에 제가 이게 어릴 때 살았던 집의 공간 구조하고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연상이 되어가지고, 아, 이게 내가 탐구해야 될 그런 어떤 건축의 지혜구나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서울에 있는 달동네는 전부 다 답사를 해서 그걸 모아서 빈자의 미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까지 내고, 이 화두를 내 건축의 중심에 놓고 작업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었죠. 네. 빈자의 미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빈자의 미학이라는 것은 가난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가난해줄 수 있는 여유, 이렇게 저는 읽었는데요. 빈자의 미학 하면은 빈자를 위한 미학이 아니고요. 네. 예. 가난할 줄 아는 사람을 위한 아름다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이 많건 적건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게 건축가의 직능이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돈의 양대로 크기만 믿고 사시려고 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건축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갖다가 이제 획득을 하시려는 분이 있는데,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내어서 자기 개인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옆집 사람도 그 집을 보고 영향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축의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은 사용권을 얻을 뿐이지 건축의 소유권은 시민과 사회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건축이 가져야 될 참 중요한 가치가 공공적 가치가 공공성인데, 그게 건축의 윤리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고, 이 건축은 우리 모두의 것이어서 결국은 그렇게 되어야 건축이 나중에 이제 문화재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공공적 가치를 가지려 그러면은 이 집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설계나 집의 모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비워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갖다가 거기서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집은 비워놓는 게 가장 타당한 거고, 더불어서 그 비운다고 하는 것이 그냥 방치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다 점검을 한 다음에 그 가능성을 숨기고 절제를 하고 최초로 내어놓는 공간을 비게 만들면은 그 가능성의 여부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그 가능성을 하나씩 열어가는 그런 재미가 건축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의 배경이어야 되니까 건축이 배경으로 남도록 색채를 비워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비움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네, 빈자의 미학 그 생각을 가지신 뒤에 맨 처음에 지으신 집이 유홍준 교수의 수졸제로 알고 있습니다. 수졸당요. 아, 수졸당이요. 네. 아, 그게 수졸당을 설계할 때가 92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빈자의 미학이라고 하는 화두를 갖다가 꺼내놓은 때고요. 그래서 수졸당이라고 하는 작업은 잘 됐든 못 됐든 제 승효상 건축의 제 1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유홍준 교수는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로 유명하게 되셨지만은 그 책을 쓰시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학자이실 때입니다. 지금은 뭐 책이 많이 팔려서 돈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님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와 같이 사시기 위해서
지은 집인데 집장수 가격의 집밖에 지을 수 없을 때 저한테 이제 그래서 건축가는 싼 집은 안 짓느냐고 12조로 이제 물어와서 아, 뭐 안 맡기니까 안 짓지 하고 해서 제가 이제 맡아서 예, 설계한 집이 그 집입니다. 그 집이 네. 완공되고 이사 오던 날 그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첫 권이 이제 나온 아, 날이죠. 네. 그러면 수절당에서 선생님이 가장 신경을 쓰셨던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수절당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전통 공간을 갖다가 현대적으로 다시 되살린 작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택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 삶이 보수적이라서 역사가 역사적에서도 주택의 양식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서양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택이 혁명적으로 변한 때가 60년대 말 70년대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주택을 가리키는 어휘가 불란서 미니 2층 집, 아, 네. 비둘기 집이란 집이었거든요. 그때 남진의 노래도 저 네. 푸른 촌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노래가 있었죠. 네. 그때 이제 서민들이 상상했던 집인데 이게 달력 보면은 무슨 이제 초원 위에 불란서 네. 집이 막 있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 집이 전에 살았던 우리 집하고 굉장히 왜 다르냐면은 전에 전통적인 집은 집을 갖다가 가리키는 집의 방을 가리키는 말이 안방, 건너방, 문간방 위치에 따른 이름이었어요. 네. 심지어는 화장실도 뒤에 있다고 뒷간이라고 이제 네. 부를 정도였죠. 그래서 어디서나 어느 방이든지 요를 깔면은 침실이 되고 서탁 깔면 공부방이 되고 식탁 깔면은 식당 되고 담요 깔면은 화도방 되고 뭐 이게 우리 거주자의 의지대로 다 변했죠. 근데 서양 집은 그렇지 않거든요. 서양 집은 거실, 침실, 욕실, 목적에 따른 방의 구성이죠. 네. 거실에서는 거해야 되고 침실에서는 자야 되고 식당에서 밥 먹어야 되고 단일의 목적이란 말이죠. 이 집으로 바뀐 때가 60년대, 70년대입니다. 그 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옛집은 자연과 자연 속에서 자연을 갖다가 이어주는 그런 어떤 매개체였는데 서양 집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연과 대적하는 입장에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불란서 위니 2층 집 같은 걸 보면은 집을 서양 집 같이 하나 짓고 그 앞에 저 푸른 초원에 이 살기 위해서 잔디를 갖다 깔고 옛날 우리 옛집은 잔디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 평생 살고 싶어서 담을 올리고 위에 가시 철망까지 이제 두르고 이게 한 집이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모여 사는 것이 중요한데 모여 살지 못하게 되고 붙어 사는 그런 어떤 꼴에 대해서 공동체가 와해가 되는 게 60, 70년대 우리의 주거의 개발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것은 우리 생활하고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우리의 성정에 맞는 집의 구조로 바꾸자고 해서 설계한 게 수절당이어서 수절당은 땅이 70평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땅인데 그 안에 마당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을수록 더 잘게 나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70평밖에 안 되지만 마당을 3개를 두고 굉장히 불편하게 이 집을 다 떨어뜨렸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풍부하고 굉장히 풍요롭게 보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집을 지을 때 유용준 교수가 돈이 많지가 않아서 설계비도 저에게 제대로 못 줄 때입니다. 갖고 있는 1호재라고 하는 현판을 갖다가 저한테 이제 설계비 일부러 줄 정도였지만은 그 집은 꽤 좋은 반응을 얻어서 나중에 받은 상금 액수가 설계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1호재 유용준 교수가 전북 무안인가요? 거기에 폐가에서 갖고 온 편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편액을 단 건축사무소 선생님의 사무실이죠? 네, 예, 1호재라고 하는 이름이 발벌리자 이슬로자 집재자니까 이슬을 발른 집이라는 뜻입니다. 네. 소학에 중국의 소학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옛날 어느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선비가 아버지 일찍 일어나시기 전에 아버지 계신 처소까지 이슬을 밟고 가서 아버지 나오시면 윗옷을 건네드린다고 하는 고사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아버지 감기 드실까봐 이슬을 밟고 가는 집
이라고 해서 효성이 지극한 가난한 선비가 사는 집이 이루어제. 네. 네. 현판 글씨도 훌륭하지만 뜻도 하도 훌륭해서 제 사무실 이름을 그걸 바꿨거든요. 네. 그랬더니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아침에 새벽에 입술을 밟고 가는 사람들은 도둑놈하고 설계사무실 직원밖에 없다고. 네. 지금까지 건축이란 말을 계속 써왔는데 저는 건축이란 말이 일본인이 만들어낸 단어인 줄 지금 알았습니다. 지어서 만든다라는 영조라는 단어가 더욱더 적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건축은 명치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원래 쓰던 조가란 말을 버리고 네. 바꿔서 쓴 말이 건축입니다. 그런데 저는 건축이란 말 뜻이 좋지가 않아요. 건축이란 말 한자말 그대로 풀이했으면은 세월 건자 쌀 축자거든요. 그래서 순전히 이것은 노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조가란 말, 만들조자, 집가자 일본 사람들 원래 썼던 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집안을 만든다고 한 이야기니까 더 뜻이 큰데 중국 사람들은 또 채신머리 없이 요즘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건축을 쫓아서 건축이라 쓰고 있죠. 그런데 네. 그전에는 영조란 말을 썼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까지는 영조라 그랬습니다. 네. 각불영자, 만들조자니까 무언가를 가꾸어서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니까 무슨 과정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영조란 말이 훨씬 더 근사한데 사실은 그보다도 훨씬 더 근사한 말이 우리말에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제 집은 짓는 것이라고 하죠. 짓다라고 합니다. 실을 짓거나 밥을 짓거나 농사를 짓거나 옷을 지을 때 짓다라고 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짓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아는 한 풀이하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진료를 두고 그걸 가지고 자기 사상과 이념을 집어넣어서 자기 기술을 통해서 전혀 다른 물체로 창조해내는 걸 짓다라고 보면은 이 우리가 선조들은 집을 짓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창조의 결과고 사유 과정이 수반되어야 되는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 건축을 가리키는 말이 뭐 굉장히 많은데 뭐 대표적인 것은 영어로는 아키텍처라고 그러죠. 큰 학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건축가를 가리키는 아키텍트란 말을 A를 대문자로 쓰고 정관사를 붙여서 D 아키텍트 하면 영어 성경에는 조물주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나오니까 서양 사람들은 건축이 굉장히 큰 위대한 직능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일컬었지만은 정확한 뜻을 잘은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말 짓다라고 하는 말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사유를 통한 창조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선조들은 알았죠. 그래서 네. 건축은 대단히 중요한 사유 작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네. 있죠. 평소에 건축이 우리 삶을 바꾼다라고 말씀을 해오셨는데요. 그렇다면 선생님의 건축, 스노산 건축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싶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야 될 최종적인 그런 가치가 우리 인간의 삶을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건축은 사실은 유명한 건축은 별로 이게 필요가 없어요. 유명한 건축이 좋은 건축이 되기는 힘들어요. 우리 주변에 좋은 건축이 많아야 되거든요. 네. 유명한 건축은 되기가 쉬워요. 조금만 건축을 갖다가 모양을 조금만 일그러뜨리거나 시뻘건 칠을 해야 되거나 하면 금방 유명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축이 우리 삶을 갖다 진실되게 하기가 더 어렵죠. 굉장히 소박하고 건박하고 절제된 건축이 우리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진실되게 만들기 때문에 승효산 건축의 목표, 좋은 건축을 만드는 것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낭독의 시간입니다. 선생님께 낭독을 부탁드릴까 하는데요. 건축은 집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집은 하부구조이며 그 집 속에 담기는 우리들의 삶이 그 집과 더불어 건축이 된다. 우리의 삶을 짓는다는 것이 건축의 보다 분명한 뜻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좋은 건축의 목표는 무엇일까? 당연히 우리 인간의 삶의 가치에 대한 확인이다. 우리들의 선함과 진실됨과 아름다움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게 하는 건축이 참 건축임에 틀림이 없다. 성경의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지어지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한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건축은 우리의 삶이 지혜를 통과하면서 지어져 나가는 것이다. 네, 건축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듯합니다. 또한 건축은 기술도 예술도 아닌 인문학이라는 것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